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맹 연습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먹는 훈련. 와, 너무 좋아. 네, 먹는 것도 훈련이라는 제 철학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피로가 쌓였을 때 먹는 걸로 보충해서 피로를 풀고 마음껏 드시고. 네. 자, 내일을 위해 우리 단합대 확신합시다. 화이팅! 네. 자, 먹읍시다.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를 감독님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이거 다 진짜요? 다 감독님이 하셨대. 진짜요? 진짜로? 미안, 감독님. 진짜 감동이다. 그건 리뷰고, 이건 토마호크. 자, 오늘 지금 먹는 게 특별식이 아니에요. 네? 소고기에는 캐비아가 정말 좋아요. 캐비아? 캐비아? 아, 여기 캐비아를 먹는다고 갑자기? 먹어봤는데. 영광입니다. 우와.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식이 없어요. 맛있게 먹어요. 아, 이 골수를 한 개씩. 어때? 도가니야. 아, 하나도 안 비리고 꼬들꼬들해. 응.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자, 허선행 임태혁 팀을 총감독인 이태현이 다 같이 화이팅! 응원합니다. 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 세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시합할 때 허벅지를 붙여놓거든요. 네. 그럼 이 이상으로 못 먹어요. 네. 저도 그러면 이렇게 버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편을 많이 못 먹게 하면서 저는 많이 먹는 거예요. 저는 많이 먹는 거예요. 아. 발목도 제가 먹고 빠지잖아요. 이렇게. 제가 먹고 빠지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옆에 와서 막 한번 봐보세요. 네. 아니, 네. 허리 삿발을 그러네. 오, 이 손이 완전 여기밖에 못 먹네. 이게 포인트예요. 저는 많이 먹고 안 해버렸네. 나는 많이 먹고 이것만 해도 힘들지. 상대편은 많이 안 주는 거. 네. 그리고 왼무릎 떼요 하고. 아, 뭐 왼무릎 잠시만요. 아, 뭐 왼무릎 잠시만요. 네. 오, 와. 네. 일어서. 우와.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가는 거죠. 유리하게. 나는 유리하게. 그 선생님이 어깨가 높은데 아니죠. 어깨를 못 낮추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고. 아, 너가 못 내려가는 거야? 네. 내려가고 싶다고. 네. 어떻게? 어떻게? 나 이 손으로 잡는 거야? 맞아요. 허리 삿바로. 나 이 손으로 잡는 거야? 맞아요. 허리 삿바로. 허리 삿바로? 네, 허리 삿바로. 아, 어떻게? 이게 앉아 잡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 앉아서 잘 잡아야 내 기술을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저한테 크게 와닿았죠. 삿바 잡는 거. 제가 다리가 짧아서 기술이 좀 들어가다 많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 걸로 내가 마스터를 해야지라고 했던 첫 번째 기술은 삿바 잡기인 것 같아요. 삿바만큼은 1도 줄 수 없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다리 삿바 잡아. 우와, 윤아, 우와. 우와, 윤아, 우와. 윤아 선수는 가까이 잡아야 되고 소연 선수는 이렇게 큰 사람 잡으면 빠져줘야죠. 허리가 잡히면 안 돼. 벌써 잡혔어요, 허리가. 진짜? 허리가 벌써 잡혔어요. 왼무릎 세요. 이렇게 일어나면 거의 90%는 이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일어서. 좋아요. 이게 윤아 언니 완전 에이스다, 에이스. 발목이 바깥이 아니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리고 오른 다리가 일어서 할 때 요만큼까지 빠져주세요, 뒤로. 우와! 야! 우와! 야! 오야! 야, 소연아! 좋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좋대! 이게 앉아잡기 할 때 왼다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코치님, 윤아 언니 너무 꽂혔어. 에이스니까. 윤아 언니 꽂혔어. 그럼 소연이는 저한테 도망가려면 삿발을 최대한 빨리 잡고 빠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죠.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죠.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보여드릴게요. 잡아보세요. 먼저
먼저 제 어깨 갖다가 낮춰주잖아요. 이게 중요하네. 네, 이게 막아줘야죠. 막고 어깨 갖다 이렇게 어깨를 말아서 석발에 잡. 막고 어깨 갖다 막. 이렇게 어깨를 말아서 석발에 잡. 잠깐만. 봐봐. 진짜 내가 저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왼무릎 세요 해서 이제 아까 오른쪽 예. 어? 코치님 왼무릎 세요. 코치님 왼무릎 세우셔야죠. 왼무릎 세요. 일어서. 이거 진짜 찐이야. 잠깐만요. 언니, 금강장사 나가자. 자, 금강장사 나가자. 이겼다. 선생 이렇게 하는 거라며. 아, 잠깐만. 코치님 얼굴이 회색이 됐어요. 땀 한 방울 내놨어. 석박사움 에이스.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럼 제가 안 쉬어지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거의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안 들어잡기만 잘하면 네 이길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팀 연습하려고 특별 선수를 초대했습니다. 네, 선수? 비장의 무기가 될 만한 수업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제 실전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매화 장사에 저 이현우 장사를 초대했어요. 이현우 장사를 초대했어요. 저 그분 알아요. 야! 야! 이현우 하지 마는 잡치기. 부르치기. 잡치기. 제가 생각하는 남자 씨름과 네. 여자 씨름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 이현우 장사가 알려줄 거예요. 와, 네. 너무 좋다. 네. 여자는 유연해가지고 기술 같은 게 진짜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쓸 수가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 씨름에서만 가능한 기술 같은 게 있어요? 좀 많기도 하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죠. 힘을 더 이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손 기술을 좀 많이 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좀 많거든요.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보여주실 기술이 여자 씨름에만 있는 기술인 거예요? 제가 유독 쓰죠. 아, 보여주세요. 제가 조금 제 체급에서 키가 조금 작은 편이어가지고 네. 밑에 있는 기술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럼 저 같은 네. 사람한테 이런 기술이 유리한가요? 해도 되죠? 어? 소희야! 해도 되죠? 솔직히 너가 한번 당해봐 소희야. 어떤 느낌인지. 천천히 제 천천히.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은 소희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앞으로 뭔가 기대고 싶지 않아요? 이 다리를 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그때?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 이거 근데 여자 씨름한테 너무 유리해. 유연하니까. 그러니까. 유연하니까. 자 오금을 일단 당겨, 잡아요. 일단 오금 잡아. 당기고 오금 잡으면서 당겨. 그러면 상대방이 이거를 어떻게 빼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때 이거를 이 손을 얘를? 옆으로 하면서 오른쪽으로? 왼 다리 같이 빠지면서 잡치기식으로 아 이쪽으로 네, 빠지는 거예요. 네. 와 오금을 다시 그럼 다시? 딱 잡으면 제가 이렇게 기댈 거예요. 그때 그쵸? 그렇지! 오! 거예요 그때? 그쵸? 그렇지! 오! 이런 느낌. 선생님 그 기술이 소희같이 작은 체구가 저같이 큰 체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언니한테 해볼래? 될까? 어, 나한테 해봐. 할 수 있어 소희야 할 수 있어. 방금 되게 멋있었어. 그러니까 사람 심리만 이용할 수 있으면 돼요. 시작! 오금을 딱 당기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못하겠지? 그럼 그때? 오금을 딱 당기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뺄라면 못하겠지? 그럼 그때? 그렇지! 연우 코치님께서 저희 팀이 오신 게 천만 다행이다. 저희가 하는 거는 뭐 밭다리, 암다리, 뭐 배지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완전 꿀팁이잖아요. 사실 잘만 응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밭다리 다른 버전도 있는데 네. 뭐예요? 밭다리 다른 거지? 이거는 밭다리긴 한데 얌생이 버전이라고. 아, 얌생이. 상대방 힘 좀 이용하는 건데. 아, 밭다리 얌생이? 내가 밭다리는 칠 수는 있는데 제가 작잖아요. 네. 딱 봐도. 그러면은 처음에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오른손으로 여기 무릎을 잡아요. 허벅지를 밀고 있어요. 허벅지를 밀고 있으면 상대방이 불편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때 머리. 오와. 그때 머리.
밑에 머리. 오! 와, 저게 씨름이라고?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되나? 이런 게 가능한가? 너무 떠놀랐어요. 앞다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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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퍼펙트 퍼펙트. 이현우를 이겨라 한번 이현우를 이겨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전 연습으로. 저 진심으로 해도 됩니까? 진짜로 갑시다. 네, 진짜 진짜 하자. 진짜로 안 하면 같이 이겨 갖고. 네, 진짜로 하시죠. 네, 청사빠 이현우 장사 대 저 홍사빠 저 설아윤 씨 대결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아! 앉아. 허리 사빠 잡아. 어깨 좀 맞춰주세요. 네, 어깨 좀 들어주시고요. 어깨 좀 맞춰주세요. 어깨 좀 맞춰주세요. 와,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왼무릎 세워. 일어섯. 하연 언니 잘한다. 준비. 나. 형사빠 이현우 장사 승! 안 할래. 이게 무슨 기술이었습니까? 앞무릎치. 앞무릎치. 대박이다. 네. 그리고 포인트는 저한테 기대 있었어요. 기대니까 제가 이 손만 빠지니까 그냥 혼자 넘어간 거예요. 그게 포인트. 기대라며. 기대는 내 왼쪽 보호길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보호, 오른쪽. 씨름은 오른쪽이에요. 네. 네. 0.0001초 만에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약간 어버버했어요. 허리 사빠 잡아. 아, 너무 빠지는데요. 아, 너무 빠지는데요. 어, 우와. 들어주세요. 네. 우와. 아! 아! 왼무릎. 일어섯. 준비. 지금 어떤 기술 들어온지 아세요? 아까 배운 기술인데. 오금 잡고. 오금 잡고 옆무릎 친 거예요. 아까 배운 기술. 오금 잡고 옆무릎 치기. 이것도 힘 이용한 거예요. 네, 좋았습니다. 네, 경례. 네. 2대 0. 2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홍윤아 씨, 나와주시오. 홍윤아 씨, 나와주시오. 잠깐만. 다른 파자 봐. 0.1mm 하나 안으로 잡고 땡겨 잡는 걸로 인해 판이 바뀐다. 몰아붙이는 기운. 다른 파 잡아. 아빠만큼은 절대 1도 줄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어깨 한 번. 네. 어깨 한 번. 네. 네. 이거 옷 한 번만 해줘. 네. 상대편은 많이 못 먹게 하면서 저는 많이 먹는 거예요. 왼무릎.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언니 이길 수 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는 심판님한테 한 거예요? 네. 일어. 일어서. 일어서. 네, 준비. 와, 대박이다. 우와. 파이팅. 준비. 우와. 오른쪽 오른쪽. 시작합니다. 오른쪽, 준비. 왼쪽 오른 왼쪽에. 자. 오른쪽 오른쪽.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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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우와! 우와! 딱! 우와! 우와! 뭐, 또 뭐 한 거야? 뭐 한 거예요? 또 무릎치기예요? 그냥 기대 있는 거 그냥 제가 빠진 거예요. 엉덩 배지기 식으로 이제. 아, 언니! 언니 진짜 저래! 하늘이 보여! 아, 아니니까! 안 다치셨죠? 아, 유나 지금 화석이 되었어! 우와! 진짜. 우와! 안 다치셨죠? 충격이었어요. 연우 선생님은 저한테 기술을 안 걸었어요. 그냥 이기겠다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턱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턱 이렇게. 그냥 제 힘이 제가 그냥 날아가서 자빠진 거잖아요. 연우 선생님이랑 해본 게 저한테 되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진짜 광합했어요. 홍인호 선수 때문에 와 이러다 내가 좀 뭔가 질 것 같다라는 게 뭔가 중압감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너무 힘을 자기한테 너무 힘을 쓰니까 제가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힘을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밸런스를 아직 못 잡아서. 결론적으로 상대편 중심을 역이용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기에 힘은 지렛대랑 같아요. 20%밖에 안 썼을 거예요, 자기 힘은. 20%도 안 써요. 우리 팀 이제 선수들만 힘을 100% 이상 쓴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선생님 지금 한 번도 힘 안 쓴 거예요? 아, 근데 홍윤아 선수랑 할 때 자세 잡을 때 잠깐 화나도 이게 아 이거 잘 배웠어요, 선생님.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밀리니까. 그거예요. 그거라니까요. 이거야. 안 좋아. 이거 잘 배웠는데. 이거 가족도 이거 다 주고 있어요, 진짜로. 와, 대박이다. 진짜. 어, 깜짝 놀랐어, 진짜. 마지막! 우리 주자! 마지막! 화이팅! 화이팅! 우리의 자존심! 가자! 가자! 정리! 네. 자! 앉아! 자리에서 빠져봐. 봐봐, 틀어놓자. 틀어. 이게 안 틀었어. 언니 틀어요! 자리에서 빠져봐. 어깨 좀 맞춰주세요. 진짜 경기 같아, 진짜. 왼발 없어요. 일어서. 아, 오른다리 빠졌어, 네. 오른다리. 준비. 준비.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자렷. 경례. 너무 멋져. 자, 세 번째 경기. 예린 대 김세롬 씨. 경례. 앉아. 김세롬 잘한다. 가자. 와, 근데 같은 감독님 팀의 신체 조건이 너무 비슷하다. 와, 진짜. 그거 배운 거, 목, 머리 당겨서, 그렇지. 자, 왼손 일어섰. 같이 일어나고, 그렇지. 자, 밀리지 말고. 자, 준비. 자세. 시작. 오른쪽 파야지. 버튼. 나이스, 좋았어. 자세. 시작. 오른쪽 파야지. 버튼.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나. 괜찮아. 비디오 판도. 아니 저희가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이겼잖아. 졌어요. 네, 저희가 졌어요. 제가 김세롬 씨한테 말한 게 밧다리를 준비 시작과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작! 밧다리! 시작! 진짜로 준비 시작과 밧다리! 동시에 밧다리를 했고 너무 잘했죠.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로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황이 뭐가 변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 그냥 코치님이 가르쳐주신 거. 가르쳐 주신 것만 하고 내려오자 모래판에서 이런 각오였을 수 있어요. 자, 이해자 준비! 출전! 앉아! 여기 너무 편했어. 괜찮아요? 둘 다 너무 밀려고만 해. 지금 서로 힘이 미니까 에이 나도 밀어야지, 안 밀려야지. 이것만 하고 있어 지금. 둘 다 장신이기 때문에 밀지 마. 누르는 게 중요해, 큰 사람들. 다려봐. 삽부 돌리고, 삽하고 돌리고. 자, 다리방 이렇게 들어줘, 살짝. 들어줘. 네, 우리도 저렇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저렇게 다리 이렇게 붙이고 잡는 거. 일어섯. 밀지 말고, 서로 밀지 말고. 준비! 지금 우리 자세 너무 좋다. 오른발 들어오고. 시작! 오른쪽 뒤에만 있으면 돼, 그렇지? 지연이! 그렇지, 밧다리! 지연이! 그렇지, 밧다리! 아, 우와! 밧다리! 오! 와, 잘했다!
언니가 계속 뭐 밧다리를 치고 밧다리 하면 배지기, 밧다리 배지기, 밧다리 배지기 이거 알거든요, 그 패턴을.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때도 밧다리 치는데 제가 밀어가 상체로 밀어서 이겼거든요. 사실 저는 기술이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있다. 제 4강기 양정원 대 공원아 씨 출전! 자 외무릎 세워. 머리. 정원 씨 머리.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외무릎 세워. 외무릎 세워. 일어서. 자, 준비. 시선 오른다리. 자세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시작. 끝까지. 수. 수. 차라리. 더 빠져. 밧다리 오면은 그럼 더 빠져. 멀리 빠져. 아, 너무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지니까 이 사람 계속 오니까 오게 돼. 맞설이 이걸 막아주고 더 빠져야 돼. 아까처럼 막아줘. 앞으로 눌러줘. 이걸 눌러. 이걸 눌러야 상대방이 이렇게 안 꺾여. 본인이. 더 눌러줘. 하다가 그렇지. 삽바 당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자, 이제 준비. 달려봐, 달려봐. 자, 우리 뒤로 나오자. 머리 한번 당겨주고, 어깨 떨궈주고. 왼무릎 세워. 밀지 말고,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일어서. 자세. 오른발 앞으로. 집중, 자세. 집중. 자세, 자세. 오른발 앞으로. 시작. 해. 시작. 해. 나이스. 해. 나이스. 오,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어. 오. 멋있다, 멋있다. 의외로 되게 강했어요. 이걸 딱 들 때부터 이러다가 힘에 밀리겠구나 싶어서 서자마자 바로 공격을 했어요. 시작! 두 번째는 이미 수가 털렸죠. 그래서 지고. 오케이, 자, 3회전. 아, 너무 재밌다. 언니 꽉 붙지 않아요? 보는 것도 너무 재밌다. 왼무릎 세. 일어서. 자세. 오른발 앞으로. 시작. 자, 오른다리, 오른다리. 밧다리 온다. 밧다리 온다. 배지기. 됐다. 어우, 잠깐만. 밧다리. 과학가비. 과학가비. 단체전은 아무래도 저희가 3점을 따야 되는 상황이니까 잘하는 선수를 앞으로 3명을 몰던가 뒤쪽으로 3명을 몰던가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낼 생각이에요.